그린 뉴딜은 탈탄소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은 이미 과거 여러 가지 저서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분야별로 이렇게 분석해냅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3차 산업혁명이라든가 환기비용 제로 사회라든가 그런 새로운 미래의 어떤 그런 사항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이죠. 더 글로벌 뉴딜도 그런 미래 사항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은 미국 학자로서 세계적인 사상가이고요. 또한 미래학자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이 그린 뉴딜이라는 내용을 담은 3차 추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그린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에 해당하고요. 한국판 뉴딜에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또 그린 뉴딜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린 뉴딜에 관한 뭐 정책의 배경이라든가 또 철학이라든가 정책의 추진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책은 그린 뉴딜에 관한 입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딜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대개혁 내지는 대협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이제 그린이 붙었기 때문에 그린 뉴딜을 우리말로 순수하게 번역한다면 녹색 대협약 내지는 녹색 대개혁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 숨은 뜻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지구촌사회 전체가 있습니다만 별로 녹색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썼는데 그 에너지가 대기오염으로 나가면서 이 지구의 세계를 회색으로 바꾼 것이죠. 따라서 이제는 그런 사회에서는 그런 또 지구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생존이 어려워집니다. 생존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회색의 사회를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알 수 없고 그 회색의 사회라는 것이 바로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하는 이른바 탄소경제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탄소경제를 탈탄소, 저탄소, 탄소중립경제원 사회로 바꾸는 이것이 바로 그린 뉴딜이고 그 변화를 이끌어내릴 때 이제 공공이 앞장서는 겁니다. 뉴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많은 재정을 투여해가지고 죽어있는 경제를 혹은 움직이지 않는 패러다임을 움직이도록 하는 이런 것이고 그거 움직일 때는 물론 정부가 많은 재정을 투여합니다만 사실은 거기는 많은 국민들이 함께 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제레미 리프킨 책에 보면 이 국가가 쏟아붓는 재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특히 이제 근로자들이 쌓아놓은 저축을 거기다 투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저축을 연기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연기금이 이제 투여되면 그 주체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린 뉴딜 사업의 어떤 그런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과제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하고 또 추진하는 데 참여를 하고 결과 생긴 여러 가지 편익을, 혜택을 국민들이 가져가는 원리로서 글로벌 그린 뉴딜을 대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에 한정된 그린 뉴딜을 합니다만 글로벌 뉴딜이라는 것은 하나의 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전체가 뉴딜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 세계의 어떤 거대 국가가 그 책에서는 코끼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코끼리가 앞장서서 그린 뉴딜을 이끌어내면 전 세계적 확산이 돼서 전 세계가 회색의 지구촌 사회에서 녹색의 지구촌 사회로 바뀌어 나갈 것을 이제 전제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가 주로 석유, 그러니까 화석연료입니다. 모든 경제가 현재 화석연료를 쓸 수 있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재생가능 에너지로 우리가 전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석유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경제 구조가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자산을 자초자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자초자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패러다임 전환이 돼야 되고요. 특히 재생가능 에너지라는 것은 설치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은 그 이후에 에너지를 생산할 때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환계비용 제로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한계 비용이 제로가 되는 사회가 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탈탄소화가 되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고리를 바로 우리가 그린 뉴딜로 이끌어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린 뉴딜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가장 핵심이 인프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녹색 인프라에. 우리가 쓰는 용어로 표현한다면 주로 하드웨어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드웨어가 어떻게 작동하느냐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식과 마음에 달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니 매프킨 책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하드웨어에 대비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어떻게 갖추냐가 중요한 것인데 사실 그 책에서는 뒤에 짧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민주주의를 바꿔야 된다. 피어 민주주의라는 우리 이제 공동체가 참여하는 그런 민주주의를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으로서 이른바 생물종의 관점으로서 지구를 바라보고 또 이 지구 환경 문제를 바라보고 또 지구 생태계의 복원의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은 더 이상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여러 생물종의 하나이고 또 다른 종과 더불어 살아가는 건 지구의 관점에서 그린 뉴딜을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제니 레프킨이 그 책 말미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상당히 그린 뉴딜에 관한 전 철학의 문제라고 보는데 어쨌든 마지막 부분에 약간 언급하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지금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과제 중심의 논쟁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자라고 하는데 저는 보다 중요한 것은 그린 뉴딜을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갈 것인가, 그것도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또한 그린 뉴딜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담아할 과제들이 어떤 것인가. 대개는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린 뉴딜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끌어내야 할 것은 한국 사회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경제고 사회고 문화고 우리 모든 일상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따라서 그린 뉴딜에는 단순한 기후변화의 대응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국토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고 또 생물종 다양성을 복원하고 나아가서 우리 국민의 어떤 삶 자체 이를테면 소비생활까지도 바꿔나가는 그렇게 해서 생태사회 혹은 녹색사회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이런 스펙트럼을 커버할 수 있는 의제 설정이 필요하고 또한 그 의제 설정은 국민들이 합의가 돼야 됩니다. 길게 가야 되고 엄청난 대정을 투여를 해야 되고 우리 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수용성을 바탕으로 해서 하기 위해서는 대합의,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중장기적인 정책 제도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변곡점에서 과연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우리가 2세기 이상 동안 건설하고 향해온 하석 연료 문명에 대해 끔찍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으며 그것이 이제 우리를 일련의 기후변화 사태와 가늠하기도 쉽지 않은 새로운 현실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인류는 다른 종류의 대각성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자신을 하나의 생물종으로 보기 시작했고 자연의 리듬과 패턴이 이질적으로 변하고 있는 지구상에서 우리의 공통된 운명을 숙고하기 시작했다. 그린 뉴딜은 인프라가 관건이다. 광대역 통신망, 빅데이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제로에 가까운 한계 비용, 탄소 제로 녹색 전기, 재생 에너지로 가동되는 스마트 도로를 주행하는 자율 주행 자동차, 노드로 연결된 탄소 제로 전력 생산 건물 등 그린 뉴딜 인프라의 핵심 요소들이 각 지역에서 구축되어야 하고 모든 지역에 걸쳐 연결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대륙을 뒤덮어야 한다. 생물종처럼 사고하라. 역사상 매우 중대한 이 시기에 그린 뉴딜의 스토리 라인은 인류에게 생물종의 하나로서 집단적 정체성을 부여하고 글로컬 감성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관을 제공하는 일관성 있는 경제적, 철학적 내러티브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